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때 멋지게 환영해 주시는 분에게는 더욱더 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PSB의 김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아, 거기서 많이 보던 분이신데. 와, 이야, 이쪽 분위기가, 여기가 주인, 저기 서맵.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야, 여기 서맵. 아, 여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 예, 잠깐만요. 예, 뭔가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필요하신 분에 가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별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반드시 필요한 주방기기입니다. 우리 부산고등학교 전국에서 야구 우승을 최고 많이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야구 우승을 과연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요거 맞추시면 요거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어렵습니다. 어? 설마 100번? 100번. 이분은 워낙에 통을 크게 쓰셨기 때문에 그냥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시다. 물론 100번 아닙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20번에서 30번 사이입니다. 아우, 저 뒤에 제 다리가 좀 짧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에서 30번 사이. 이제부터 뒤에서 왔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25번. 이래 한 번에 나오면 안 되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기 계시죠?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아,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4학년 2반 송철환씨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열린 받았습니다. 아, 근데 이거 25번 누가 가르쳐주셨어요? 계시를 받았대요. 9월 28일 계시를 받았는데요. 아, 예, 계시를 받았다면 반드시 오늘 로또를 쓰시면 25화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이 뒤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아쉽지만 이런 것은 내가 가야지 이런 분들도 계신데, 여기 딱 지정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정 테이블입니다. 문제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부산고 교관은 과연 누가 작사했을까요? 시승도 어렵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시인이시고 깃발이라는 손으로 쓰세요. 예. 유치환 선생님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25번을 맞추신 분에게는 반드시 두 장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한 장 주고 왔습니다. 얼마나 욕을 하셨겠습니까?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옆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친구들, 물론 안에도 앉아계시지만요, 옆에 계신 친구들 뭐 손 쫙 받아서 손을 한번 테이블에 계신 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예. 예. 물론 옆에 남자분이 계시면 좀 더럽더라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남자끼리 짜달시리 큰 병은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잡았다 생각하시는 분은 테이블 위로 손을 먼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반항하시는 분들은 예,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짝 들어주시고, 제가 음악을 하나 드리면 우리 부고 28회가 끝까지 나아갈 30년 끝까지 잘해보자는 의미로 아래위로 건드리시는데, 만약에 우리 청조가 오늘로 끝내자 싶으면 그냥 손을 뿌리치시면 됩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는 분은 힘차게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예! 춤춘다 생각하고 춤춘다! 예! 내가 여기서 제대로 춤 한번 보여줄게. 이를 가서 춤추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저기 있습니다. 아, 여기도 있고. 이야, 여기는 지금 3학년 1반입니다. 이야, 세상에. 잠깐만요. 도저히 이걸 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 일어서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3학년 1반 화이팅! 예. 물론 이거는 다 안주인에게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자, 혹시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기서 봤다는 친구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보다가 오늘 처음 봤다. 어디입니까? 어디? 저기 갑니다. 만약에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과연 어떤 분과 어떤 분이 처음 만났는지 보겠습니다. 예.
졸라고 해. 아 그냥 괜히 한번 소리 질러. 아니 괜찮아. 아 그래서 두 번 처음 보셨어요? 진짜입니까? 아 그 여기 분들이 전부 다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이분들 만약에 범인이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종범이 됩니다. 아 사십시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각 반 대표로 해서 노래자랑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자랑에 선물을 협찬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노래자랑 대회에서 선물 받는 것 중에 보약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선물 협찬해 주신 분은요 신원웅 한의원에서 보약 받으십니다. 신원웅 동기님 어디 계신가? 아, 예. 물론 서울 계신 분들은 저희 가서 대충 예, 때때로 가서 때 쓰시면 좀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윤중근 부산 메디컬 내과 우리 동기님께서 종합건강보험증권 3매를 내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중앙병원의 권현각 동기님께서 역시 종합건강검진권 3매를 주셨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계십니까? 예, 아 저기 손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문성 문성안의원에서 보약 두 개 주셨습니다. 예, 송문성 우리 동기님 어디 계십니까? 예, 아 보약을 주신 우리 동기분들 보니까 얼굴 색깔이 좀 다릅니다. 역시 야, 이 보약 드시면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